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미래는 세 가지 전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제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은 이세 가지 전제를 꼭 알고 자신의 미래를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당신은 날 때부터 창조적이며 새로운 것을 만들고 성장시킬 능력을 거의 무제한으로 타고났다. 우리는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모두가 창조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창조성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창조적이며 새로운 것을 만들고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그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에 접근하려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종의 창조성 근육을 키워야 한다. 타고난 창조성만 가지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성을 바탕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창조성을 가지고 그 창조성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뭔가가 되는 현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성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창조성 근육은 내가 가진 창조성을 행동으로 바꿔줍니다. 창조성 근육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천력이 커지겠지요. 3. 자신을 창조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고 주변 세상을 도화지로 받아들여 꾸준히 아이디어를 표현하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직관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 창조성 근육으로 창조성을 실현해 나가면 점차 나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창조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내 주변의 상황과 세상을 받아들이고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상상한 세상을, 내가 꿈꾸는 세상을 조금씩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둘 내 상상대로 세상을 바꿔나가기 시작하면 어느덧 내가 꿈꾸는 삶을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